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금융시장 국장 이환석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금리입니다. 금리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노후를 위해 돈을 모은다거나 또는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있어가지고 대출이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금리입니다. 근데 예금이나 저축이 없는 경우에도 사실은 금리가 우리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할 때 보통 어떻게 구입합니까? 할부로 구입하죠. 할부로, 그러니까 통신사와 약정, 뭐 일정 기간 약정을 해가지고 그 통신 요금을 내고 또 기계값은 2년 또는 3년에 걸쳐서 나눠내죠. 그때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이자를, 그러니까 할부 이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설사 대출이 없다 하더라도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실생활에 금리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시죠? 이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위에 왼쪽 하얀 거는 실크를 만드는 누에고치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화석화된 양파,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소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형화가 된 화폐인 지폐나 동전이 생기기 전에 물품 화폐로 사용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물품 화폐가 사용되던 시기에도 금리라는 개념이 존재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있는 걸 보면은 기원전 3000년경에 수메르인, 수메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원지고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는 곡물과 금속을 각각 양과 무게 단위로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부과했었습니다. 근데 곡물을 빌려줄 경우에는 금리를 한 33% 정도 부과했었고요. 또 은을 빌려줄 경우에는 20에서 25% 정도 부과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금리라든지 신용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한 소유의 개념이 생긴 다음부터 금리나 신용이라는 게 아마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1억 원을 주거나 아니면은 드리거나 아니면은 1년 후에 1억 500만 원을 드리는 옵션을 드린다고 했을 때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1억도 있고 1년 후에 1억 500만 원 없으신 모양이네요. 제가 좀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한 뭐 1.5에서 2% 정도 되는데 만약에 예금 금리가 2%라고 하면은 1억 원을 지금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1년 후에 1억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는 1억 500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지금 1억 원의 미래 가치는 1억 200만 원인데 미래에 1억 500만 원을 준다면은 당연히 1억 500만 원을 받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근데 지금 답답하신 분 중에 어떤 분은 그래도 지금 1억 원을 받겠다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개인차가 있는데 개인들에 따라서는 현재의 재화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경제학 용어로 시간 선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선호율이 높은 경우에는 현재의 재화를 또는 현재의 돈을 더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금리가 2%가 아니라 3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의 1억 원이 낫겠습니까? 미래의 1억 500만 원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지금의 1억 원이 낫겠죠. 왜냐하면 1억 원을 지금 은행에 넣어놓고 그거를 1년 후에 받게 되면은 그게 1억 3천만 원이 될 테니까 너무나 좋은 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에는 미래에 1억 500만 원의 가치가 현재 1억 원보다 훨씬 낮은 거죠. 좀 더 제가 좀 복잡한 예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10%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제 좀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물가 상승률과 자산 가격 상승률이 똑같이 10%라고 가정을 하고 또 거래 비용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현재 1억 원을 받겠습니까? 미래 1억 500만 원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현재 1억을 받겠죠. 왜냐하면은 1억을 받아서
어떤 자산을 사가지고 1년 후에 그게 가치가 1억 1천만 원이 되면은 그걸 팔아서 팔게 되면은 미래 1억 500만 원보다 훨씬 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여기에 논의에 들어오게 되면은 미래에 1억 500만 원을 실질 가치가 현재 1억 원보다 적다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현재의 1억 원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금리가 2%일 때는 그 2%로 평가한 거가 어떻게 보면 그 현재 돈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한 거고, 또 제가 시간 선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객관적인 가치라기보다는 개인들이 평가하는 주관적인 가치를 평가한 거거든요. 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어떤 현재 돈의 또는 미래의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와 관련된 선택을 하거나 경제생활을 할 때에는 이런 객관적인 가치라든지, 그러니까 명목금리죠. 또 주관적인 가치, 개인에 따른 시간 선호율, 그리고 이런 실질 가치를 다 골고루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 만약에 지금 금리가 마이너스 10%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미래에 1억 500만을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 10%라면 지금 이걸 은행에 넣어봐야 1년 후에 돌아오는 거는 9천만 원밖에 안 될 테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데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거 현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1억 원을 지갑에 넣고 다닐 수는 없죠. 또 집에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고를 사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 나거나 수해로 돈을 손상이 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은 비용이 들어간다거나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얘기긴 하지만은 이게 완전히 허황된 얘기는 아닌 게, 지금 보면은 유럽의 일부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예금 금리가 마이너스까지는 가진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정책 금리가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린 이유가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금리와 관련되는 이런 생활을 할 때, 경제 생활을 할 때 명목 금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개인의 시간 선호라든지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야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자 한 거였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근데 우리가 왜 돈을 빌릴 때 이자를 지급해야 되죠? 당연한 거, 너무나 당연한 질문 제가 드리나요? 근데 그걸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포기한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설명인 거죠. 근데 이 설명이 이거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또는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소비를 해가지고 미래에서 누리는 것보다 현재의 효용을 더 높일 수 있는데 이거를 포기한 거에 대한 대가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금리가 이자를 주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제 금리 수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금리 시간 선호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 선호율이 좀 높은 분들한테는 금리를 높게 줘야 될까요? 낮게 줘야 될까요? 높게 줘야 되겠죠. 왜 그렇죠? 시간 선호율이 높은 사람들에게 현재 소비를 포기하게 만들려면은 금리를 많이 줘야만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죠? 그럼 물가 상승률이 높다면 어떻게 되나요? 역시 금리를 높게 줘야 되겠죠. 금리를 높게 줘야만,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걸로 보완해 주려면 금리를 높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를 얘기할 때는 시간 선호율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목금리가 1.5%라고 하면은 이게 나한테 들어온 돈은 맞습니다. 예금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물가상승률 2%다. 그럼 1년 후에 나한테 돌아온 돈은 분명히 1.5% 금리를 받는데 실제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0.5%죠. 그러니까 명목금리를 아무리 높게 준다 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높으면은 나한테 얻는 돈은 실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금리와 관련된 생활을 할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은 명목금리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실질금리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경제학을 전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학이라든지 또는 다른 한국은행에서 경제를 분석할 때는 실질금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아마 일상생활하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라는 게 아까 좀 전에 실질금리 또는 명목금리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금금리, 대출금리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고정금리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대출금리에서 나오는 건데 고정금리는 대출이 되는 기간 동안에 금리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죠. 근데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뭐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정금리에서는 시장금리 변동위험을 누가 지나요? 은행이 집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는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 받은 사람이 금리 변동 위험을 지게 됩니다. 요거는 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장금리와 기준금리가 있는데요. 시장금리는 그냥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시장금리는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수요와 또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준금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은행이 1년에 8번 경제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적정한 금리를 정하는 것을 기준금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이것도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단기금리와 장기금리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개념이지 않습니까? 만기가 짧은 건 단기금리, 만기가 긴 거는 장기금리죠. 그런데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관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금을 하려고 하는데 6개월짜리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2년 동안 들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6개월짜리니까 매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가정을 그냥 이렇게 매 6개월마다 금리가 1%포인트씩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1년 반 후에는 금리가 4% 정도 될 거다. 근데 이거를 너무 귀찮으니까 2년짜리 정기금리를 들고 싶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를 받아야 될까요? 이건 너무 쉽죠. 2.5%, 이 평균인 2.5%를 받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설명할 때 가장 쉬운 거는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이다. 이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이 맞기는 맞는데 실제 장기금리를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단기금리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래 단기금리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 단기금리가 이렇게 예상하는데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해가지고 장기금리에는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금리를 조금 더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뭐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하고 그 다음에 3개월짜리 단기금리 그리고 3년짜리 장기금리를 2000년부터 그려놓은 겁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첫 번째로 좀 비슷하게 가죠 장기적으로. 그죠? 그런데 비슷하게 가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금리하고 단기금리는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장기금리는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단기금리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죠? 그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금리는 미래 단기금리의 평균이긴 하지만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게 한 2005년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기준금리인데 기준금리가 어떻습니까? 순차적으로 올라갔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금리가 앞으로 인상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기 금리가 미래 단기 기대 금리의 평균량에 충실해서 장기 금리를 이렇게 따라 올라간 거죠. 미리 올라간 거죠. 근데 이게 다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 금리는 더 안 올라가고 우수지도 머물렀죠. 좀 합리적이죠.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미래 단기 금리의 평균이라는 거하고 굉장히 부합하는 상황이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언제였냐면은 그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입니다.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라서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금리가 장기 금리가 같이 따라 내려왔죠. 그런데 좀 지나니까 안 따라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일부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금리가 다시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아마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금리가 안 내려갔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거 치고는 너무 높죠. 왜냐하면 이거 올라간 거 다 평균해도 이거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때. 그럼 이건 뭐냐?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제가 어떻게 됐지?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금융위안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확실성이 컸던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는 장기 금리가 뭘 반영하냐면은 이런 불확실성을 반영해가지고 이 단기 금리의 평균보다 훨씬 높게 형성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방금 장기 금리가 미래 단기 금리의 평균보다 조금 더 높다고 했었는데 그 높은 정도가 이때에는 상당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장기 금리를 움직였던 것이 미래의 단기 금리의 기대가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이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반영한 리스크 프리미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되고 글로벌 경제가 괜찮아지고 우리나라 정도 경제도 괜찮아지니까 다시 옛날 추세로 돌아갔죠. 자,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장기 추세를 봤을 때 무슨 특징이 있나요? 금리의 추세를 2000년대 초반하고 최근하고 비교해보면 뭐가 차이가 날까요? 금리 수준이죠. 이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죠. 근데 여기에서는 최근에는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죠. 왜 낮은 수준일까요? 이 당시에 거시경제 여건을 보면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 9%, 10% 그랬었습니다. 또 성장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런데 최근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은 2%를 조금 밑돌고 또 성장률은 2%대 후반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럼 이게 뭘 시사할 거예요? 금리는 거시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 우리가 금리를 볼 때 특히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리스크 프리미엄 또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이것들을 잘 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조금 거시적으로 좀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너무 우리 생활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아시지만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금리의 결정 요인을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금리를 아무렇게나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다 나름대로의 그 정형화된 방식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표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지표금리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시장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정기예금에 해당할 때는 지표금리가 예를 들어서 1년짜리 은행채금리라든지 또 6개월짜리 정기예금은 6개월짜리 은행채금리라든지 그게 지표금리가 되고요. 여기에 뭘 더하냐면은 우대금리를 더합니다. 우대금리라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은행들이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예금을 많이 끊어야 되니까 예금을 끌기 위해서 금리를 더 주는 게 우대금리입니다. 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은행과 거래할 때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내 급여를 자동이체하거나 내 통신요금을 자동이체하면은 금리를 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다 그 우대금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예금금리를 정하게 되는 거죠.
또 대출금리가 또 마찬가지 지표금리 또는 기준이 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금리입니다. 물론 이제 자금조달 원가라고 해가지고 자금조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는 경우인데 그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장금리이고 예를 들어서 1년짜리 대출하게 되면 그때 지표금리는 대개 1년짜리 은행채 금리 또 예를 들어서 5년짜리 대출할 때는 5년짜리 은행채 금리가 지표금리가 되고 거기에 가산금리 가산금리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신용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금리를 낮게 주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 금리를 높게 부과하게 되죠. 또 담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아도